90년대생인 내가 88년 당시 서울올림픽의 가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지금의 우리에게 서울올림픽이 어떤 의미인지 찾고 싶었다. 88년 서울올림픽 경기가 한창이었던 이곳 올림픽공원은 오늘날 우리의 삶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누군가에게 이곳은 좋아하는 가수를 마주할 수 있는 가슴 뛰는 공간이고, 또 누군가에게 이곳은 도전의 공간이자 노력의 결실을 맺는 공간이다. 새로운 시작을 맹세하는 약속의 장소이며 도심 속의 힐링 공간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일상이다. 사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게 해주고 손을 들어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한다. 복잡한 머릿속을 비워내고 그 자리를 포근한 일상으로 채워넣는다. 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이곳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의 그 뜨거움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도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